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이사의 평균 보수액이 1억 3천이라는 건 가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펀드 매니저 문견우의 신뢰도 높은 방송, 정직한 방송, 주식 고객님 TV입니다. 네, 오늘은 MFM 코리아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MFM 코리아 상당히 많은 등락을 보이면서 최근에 거의 뭐 161원 이 가격까지 떨어지면서 아작이 났죠. 그죠? 마이너스 27.8%로 오늘 마무리가 되었고, 시가총액이 75밖에 되지 않은 그런 회사이다. 거래량 보시면 2,156만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마어마하게 터졌다. 이뭐 천하제일 단타대에 열린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매출을 보시면은 뭐 꾸준하게 나오곤 있지만 오히려 운영을 하지 않는 게 나을 정도로 적자폭이 심한 상황이고요. 최근 분기에도 역시나 그렇다. 부채 비율과 유보율이 이렇게 비슷하게 간다는 건 거의 자본 잠식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죠. BPS 보시면 426원으로서 오히려 주당 청산 가치가 주가보다 높은 그런 상황이다. 이런 주식이 보기가 진짜 힘든데, 그죠? 최대주주 보시면은 V팀 인베스트먼트, 그 다음에 J1 인베스트먼트 조합 이렇게 해서 한20% 정도를 제외하고 80% 정도가 유통주식수로 되어 있다. 당사는 의류, 섬유 수출 및 제조업을 갖다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의류, OEM, ODM 회사이다. 되어 있고요. 영업부 보시면 영업팀이 이렇게 11명 이렇게 되어 있고, 해외 영업팀 같은 경우에는 임원 1명에다가 직원 1명으로 2명이에요. R&D 1명. 아, 매출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당연히 있는 거겠죠. 연결 재무제표 보시면 현금성 자산 이렇게 보시면 6억 1,400만 원 정도 그래도 아직 남아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3기에 비하면은 급속도로 현금성 자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재고 자산도 뭐 크게 바뀌지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임원들 보시면은 ON 엔터테인먼트 상무이사, 엔터테인먼트가 여기 옷에 들어가 있네요. 그죠? 샤이나트 코리아, VTM 인베스트먼트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CNS 네이처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월록 약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봐서는 회사 자체가 경영진이 일관적이지 않다. 그래서 뭐 업계에서 경쟁력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적자폭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이사의 평균 보수액이 1억 3천이라는 건 가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런 회사의 주주운동이 들어와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임원들, 대표이사 같은 것들 싹다 치고 자기들이 올라가는 게 맞다. 실제로 웬만한 그냥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경영을 잘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회사입니다. 그런데 아까 2대주주였던 J1 인베스트먼트 조합, 여기 보이시죠? 보시면은 VTM 인베스트먼트로부터 주식을 이렇게 600만 주 정도 받았는데, 장내 매도를 하면서 차입 주식을 상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채 대물 변제를 갖다가 합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돈 빌려준 거를 갖다가 이 주식으로 받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대물 변제 수령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주식 등락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취득 단가 보시면 1,200원인데, 지금 167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손실폭이 거의 한 마이너스 90% 정도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쯤? 24년 2월 23일쯤. 요 날짜 기억해 두고 차트에서 보도록 할게요. 대량 보유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보니까 J1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제가 좀 헷갈렸었는데, 성명 전정우 바로 나오니까 바로 알아채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최대주주 출자 비율 전정우 100% 가지고 있고, 88년 2월 5일생,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분 어디서 많이 봤었죠? 과거에 휴센텍부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센텍 뭐 엄청난 리튬 테마를 타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내부 고발로 인해서 거래 정지가 되면서 급하게 하이드로 리튬으로 옮겨갔던 그런 기업이죠. 전웅 박사 있고요. 김백산 씨, 그다음에 이 테라사이언스에서 한탕을 했었던 이 지서연님 계시고, 그다음에 전종우님 여기 계시죠? 88년 2월 동일 인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는 J1 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사였다. 전 씨. 이때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전 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면은 이제 친인척 관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고 있고요. 하이트론 시스템즈, 여기에도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종우, 그죠? 88년 11월,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2월인데 잘못 적힌 것 같고, J1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종목 자체가 여러 군데에 이런 식으로 임원으로 들어가면서 어떠한 뭐 주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움직이려고 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다. 하이트론 시스템즈는 지금 주가가 1,000원이 되지 않는 다이소 종목이라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하이드로 리튬에도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휴센텍에서 넘어간 그룹들이 하이드로 리튬을 진행을 했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전태랑 석유수, 서동력, 서다솜, 그다음에 전명선, 전정우, 그죠? 88년 2월 5일생 압구정동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인물들이랑 전부 다 친인척 관계라고 여기 나와 있죠. 친인척 관계. 아, 이러한 이 우리가 모르는 뒤에 숨어 있는 것들이 많았구나.
아직까지도 모르는 사람들 상당히 많을 테지만 저는 어쨌든 간에 세력 추적 영상을 지금 한 3년 정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간략하게 만든 세력 지도 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친인척 관계로 추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요 부분이 새로 생긴 겁니다. 전정우, 전정윤 아마 그 남매 사이겠죠. 그리고 백경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코코어 엔터로 2005년부터 등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2016년도에 EM플러스, 2021년도에 세종메디칼 그 여러분들 다 아시는 카나리오 바이오 완전 아작이 났죠, 그죠? 그다음에 22년도 1월에 휴센텍에서 이 이화전기 관련된 지서연님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급하게 요게 거래 정지가 되며 여기로 들어와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었다. 지금 거래 정지되어 있는 종목이 요거 두 개, 그다음에 요거는 상장 피지 당했고요. 그다음 요 세 개, 요 안에서 벌써 세 개째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 여러분들 22년도 10월 달에 핫했죠. 핫하면서 엄청나게 진행이 되었고 횡령 배임으로 지금 뭐 전웅 박사는 조사 중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테라사이언스 제가 그 말씀드렸던 추정 60분 자문을 했었던 진주와 껍데기 거기에서 요 회사 진행을 했다가 완전 날아갔다. 그죠? 그 다음에 텔레필드가 이름을 바꿔서 하늘 소재 과학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며 여기가 또다시 한번 윈틱과 함께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세력지도인 종목들은 결국에는 동전주가 되고 상장 폐지, 거래 정지로 가는 것이 수순이다. 언제 올진 모르지만 당연히 그렇게 간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런 논리적인 이제 프로세스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작전주나 테마주에 휘둘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분명히 잃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모든 것들은 어떠한 이제 결과물, 그러니까 수익을 보기 위함인데 그 수익을 위한 여러분들이 투자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그건 역시도 무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가디언즈 스터디 클럽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판별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종목으로 리스크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수익으로 향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비용을 받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보시면 비용이 부담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대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대학을 나오는 비용이 최소한 4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가디언즈 스터디 클럽은 1년 동안 120만 원, 뭐 한 달 15만 원 이 정도면 독서실 비용도 되지 않아요. 이런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쓰실 수 있는 올바른 주식 선택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의지 있으신 분들은 꼭 여기에 가입하셔서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달에 제가 책을 적어도 8권 이상 보는데 책값만 하더라도 한 달에 저는 15만 원 이상 들어가요. 그거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 문견우가 분석해드리고 이제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여러 번 공부를 하셔서 자기 것으로 만드신 다음에 여기 또 알려드리는 공유 종목 있잖아요. 여기로 수익까지 같이 보시면은 뭐 이 스터디 비용은 비용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기간에 누구보다 성장하고 누구보다 많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MFM 코리아 여기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쭉 작년 6월부터 이유 없이 계속 올라갔어요. 1000원대부터 무려 한 300%, 3배 정도 올라갔었는데 아까 2월달에 대물 변제를 받았었잖아요. 그죠? 그때쯤부터 시작해서 그냥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 157원을 찍고 161원에서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올라갔을 때도 이유 없이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떨어졌을 때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올라갔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원래 세력주는 여러분들 컨텐츠 이외에 분석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적자는 그냥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이렇게 쭉 떨어져서 이제는 거의 상장 폐지와 마찬가지인 시총 70억에 다다라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거래는 엄청나게 터졌죠. 이거 거의 막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터진 거는 거의 이제 손바뀜이 일어나고 세력들은 다 떠나간다라고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다. 근데 이 회사가 진짜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회사는 2019년도에 이렇게 상장을 했었다. 단 5년 만에 이런 식의 변동폭만 보이면서 아래로 내려가고 정리되고 또 마무리 짓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 이 구간이 전부 다 매물대로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5년 만에 전 재산을 잃을 그런 각오를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왜냐? 최고점이 4,754원이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 거래하시는 분들도 참 황당한 일을 겪으셨겠지만 실제로 뭐 수익만 주면은 주식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투자 경험 진짜 없고 그 자산 자체도 거의 없는 사람들이에요. 푼돈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수익만 주면 모든 주식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도 여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 수익 줬으니까 좋은 거다 라고 하는 말로 귀결이 되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한 100억 뭐 200억씩 살 수 있겠어요? 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주식 투자로 인해서 자산의 가치를 늘려갔을 때는 투자금이 분명히 커질 거란 말이죠. 분명히 여러분들은 워렌 버핏처럼 되거나 아니면은 자산 증식을 크게 이루려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면 10억씩 투자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올 텐데, 그때는 올바르게 투자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꼭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가디언즈 스터디 클럽 하시면은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만족하고 계세요.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셔서 앞에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공유 종목으로 인해서 수익도 가져가시고, 이런 종목 물려가지고 전세산 날리는 것보다, 손절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나은 미래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짜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 세력 영상 검색하셔가지고 겹치는 종목이 있다고 하면 빨리 나오시는 게 여러분들 자산 지키는 거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